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보광 큰스님 오늘 팔순잔치에 이래 초대주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보광 큰스님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오늘 이 많은 불자들과 함께해요. 정말 영광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성불하세요. 감사합니다. 석광사 그 큰스님의 보광스님의 산수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건강하시라고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보광스님은 옛날부터 만주스님하고 각별한 이렇게 친분이 있어요. 오늘 와보니 참 감회가 깊어요. 고맙습니다. 석광사의 주지스님이자 또 KB 불광속에 총재이신 큰스님 팔순잔치에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거 찾아와 보니까 성남에 큰 법당도 있고 포교에 대단히 어떤 거 일선으로서 앞장서시는 큰스님인데 참 오래오래 사시고 더욱더 건강하셔서 우리 불교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큰 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강사 예, 큰스님 불기 2561년 정윤년 음력 3월 초여세 경기도 성남시 양지동 725번지 석항사 도랑내외 세계불교 대법왕 보광 큰스님께 상수연 맞이하여 생중예수 시왕 생칠지하여 만수무관 소원성취하시고 또 어때 친가외가 본가 처가 양가 친정 시집 수자로 캬르 아기 동장 낙태 이름도 없는 으떼 조상님까지 모든 왕생극락시게 하시옵시오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생중 예수제까지 또 우주무주 모든 천도까지 오늘 여러 오늘 석항사 불자님 또 만수무강하시고 오늘 또 여러분 KBS 오신 분도 수무관 소원성지 원망성지 하십시오 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B 불교방송 부사장 법성입니다. 우선 오늘 보광 큰스님의 팔순수연회 산수연회 하여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부처님의 법음을 널리 전파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좌 광좌 큰스님의 팔순 탄신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게 강령하시기를 바라나오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의 제자들도 큰스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수행경에 잘하고 또 이 도량에 오신 모든 불자님들 다 함께 소원성 지르시기를 빌며 성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광 큰스님의 늘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석황사 보광 큰스님 산수연을 맞이해서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불교계의 큰 별이시고 저희들을 잘 지도해 주시고 끝까지 성불할 수 있도록 많은 큰 도움을 주신 우리 석황 큰스님께 불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사시고 저희들 앞으로도 신앙생활 크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황사 보광 큰스님 80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석보광 큰스님의 팔순을 맞이하여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스님의 좋은 법문으로 중생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나날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스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을 보광스님과 함께 제가 막내둥이로 데려가서 총무를 맡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25년, 인연을 맺으면서 살아왔는데요. 정말 보광큰스님께서는 불교계에 큰 공을 세우신 그런 어른입니다. 이어서 KBB 불교방송 및 신문사 대표이신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총무원장 대봉 큰스님께서 선물 증정이 있겠습니다. 조용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저 잠깐 보니까요, 보광스님 만수금어가라고 산삼을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이 산삼 먹고 10년 후에 다시 만나요. 받지 말까요? 상주에서 또 부산에서 또 함안에서 이제 멀리 오셨습니다. 새벽부터 이렇게 나서가지고 목포에서도 왔고 그러니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석황사 부처님의 인연공덕으로 모든 가정이 편안하고 원을 세웠으면 합니다. 제 방황을 허락해도
처가 양가의 친정시지 수자랑에 태자랑에 아기 동장 낙태까지 가까 열며 영가님은 부들 덩덩덩덩 떠나면서 왕생근락으로 인도르세 오실까요 김해공항 비행기 타고 오실까요 성남시에 비행기 타고 오실까요 엄마 아빠 이제 가시면 언제 오소 고속도로 관광차 타고 오실까요 버스 타고 오실까요
셋이 타고 오실까요? 사모양 타고 오실까요? 엄마 아빠 이제 가시면 언제 와서 오신 날이를 일러주소. 어머니 편안하십시오. 어머니 어머니. 여러분들 박수 치신 분들은 말씀만 소원 성취하시고 무릉무릉 건강하시고 안 치신 분들은 그냥 그냥 말씀만 소원 성취하십시오. 엄마 엄마 우리 엄마 이제 가시면 언제 오소. 자, 이거 손을 들고 왔다 갔다 하십시오. 자, 손 드십시오. 나무 아미에다, 나무 아미, 양쪽 잡으십시오. 저쪽이 집에 다 양쪽으로. 나무 아미에다, 나무 아미에다, 나는 가네, 나는 가네. 아부 왔던 길로 나는 가네. 아부 왔던 길이나 어디나. 아미타고 여러분 너는 그것이니 바로 죽는다 무엇을 태 말고 바로 망고제망 호미들도 이길만 복귀하오. 바로 이산저산 앞이는 고성 바로 하동과 동도 안에 바로 망고제망 호미들도 이제 가시면 언제 와서 바보 건강이냐 건강이냐 바보 마음속에 그리운 자들 바보 천지 손을 댈지라도 바보 바보 부상인지 친상인지 바보 신념은 전화 끊을리요 바보 엄연복귀나 재중세 바보를 통인 타나 대원해 바보 진미래 자나 대원해 밥을 잘 먹고 건강하면 뭐가 나옵니까? 방구가 나오지? 예? 네? 네. 오늘 천도는 잘 샀어. 그러니까 우리 저 지우스님 방구 타락 한번 듣고 회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다시 가세요. 자, 우리 저 부산에 있는 지우스님 방구 타락 그리야 오늘 예수제가 잘 잤다! 푹! 푹! 아시겠어요? 네! 자! 시아버지 방구는 호랑 방구 시어머니 방구는 잔소리 방구 큰아버지 방구는 대략 방구 큰어머니 방구는 여천 방구 작은 아빠 방구는 입자 방구 작은 아들 방구는 바람 방구 수순인 방구는 갱손 방구 식동신 방구는 식술 방구 시누의 방구는 백야시 방구 누누리 방구는 소름 방구
큰 삼촌 방구는 큰 손의 방구, 작은 삼촌 방구는 손인 방구, 큰 손자 방구는 배야 방구, 작은 손자 방구는 갈령 방구, 큰 손년 방구는 애교 방구, 작은 손년 방구는 기연 방구, 부모님 방구는 피기 방구, 부부 방구는 얼큰 방구, 도로님 방구는 사랑 방구, 큰선님 방구는 부문 방구, 작은선님 방구는 목동 방구, 신수님 방구는 기도 방구, 부지신님 방구는 빛나리 깎아 빛나리 깎아, 늘 쉬고 쉬고 들어간다, 늘 쉬고 쉬고 들어간다. 자, 얼마나 오늘 잘하십니까? 네. 자, 이제 아미카 불러야 해서 우리 저 휘양식을 합니다. 금년에 정유년에 산수연을 맞이해서 오늘 많은 불자들 또 저 먼데 대구에서 또 함안에서 또 부산 목포 또 우리 저 불교 KBBC 불교 방송국 불자님들 또 짐직원들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되었고 오늘 석황사 주지 스님으로서가 아니라 대법왕으로서 우리 불자들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애원불자 우주무주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오늘 천도해서 오늘 석황사 인연으로 맞이했던 모든 불자 가정이 편안하고 원하는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 올리는 생전 예수제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